이번 시간부터는 기술론 제1장 총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부실공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라는 것은 설계도나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구조물의 성능이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돼서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하는 공사를 보통 우리가 부실공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는 안전사고가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한 우리가 관리를 해서 품질을 높이고 설계 시공을 철저히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해까지 예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공사, 그러니까 부실공사니까 건설공사 관련 내용으로 해서 서브아이템 건설공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부재가 중량물이고 작업 장소가 협소하며 고수 공정이 많습니다. 또 작업 공정도 많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 건설공사 재해율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건설업 재해 현황과 발생 형태별 재해 현황을 두 가지로 표로 작성해 뒀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암기해서 답안 작성에 활용하면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역시 서브 아이템 국내 건설 사업의 현황을 우리가 표로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 내용도 다른 단원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 암기하셨다가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그러면 부실공사의 원인은 어떤 게 있느냐? 원인을 품질, 안전, 무리한 공기 단축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품질 관리는 시험 검사의 형식적 수행으로 인한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요. 안전 관리비를 이익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 설계 공기를 무시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을 한다든가, 덤핑 수주에 의한 부실이라든가, 사전 조사가 미흡하거나, 미숙련공을 고용해서 작업하거나, 하도급이 전문성이 없는 하도급을 준다 해서 우리가 부실공사에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원인을 제거하면 방지가 되겠습니다. 방지 대책으로 PQ라든가 부대 입찰을 실시하는 계약 제도를 보완하고 CM을 활성화하거나 적정 공기를 준수하는 공사 관리, 세 번째 설계 및 재료 관리, 네 번째 시공 관리, 다섯 번째 사업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부실 공사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실 공사 원인은 설계부터 시공, 사업 관리 분야의 부실과 정부의 제도 미비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건설공사의 주체별로 부단한 노력과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 건설 폐기물 활용 방안. 건설 폐기물은 건설 사업의 대형화, 해체 공사 증가함으로써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공해 등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발생량 저감 대책이라든가 재활용 방안을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건설 폐기물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환경부 자료를 참고해서 건설 폐기물 현황을 제가 표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하셔서요. 필요하신 분을 답안 이제 작성해 쓰시면 되겠고요. 현황 중에서 다음에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다 보면 종류별 분류와 처리 현황, 재활용 필요성 이렇게 분류했는데 종류별 분류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건설 폐재료가
82.6%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혼합 건설 폐기물이라든가 페트석 이런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리 현황으로는 재활용이 98.1%, 매립이나 소각은 극히 일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재활용의 필요성. 필요성은 환경 공해를 방지하거나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절약 정신을 고취시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총 18가지로 저희가 교재 실어놨습니다. 폐콘크리트라든가 폐아스팔트, 폐벽돌, 폐합성수지, 폐벽지, 건설원이, 폐유리, 폐판넬, 뭐 혼합건설 폐기물 총해서 이렇게 18가지를 나열해뒀습니다. 이거 7에서 8가지 정도 기억하셔서 이런 문제 나오시면 우리가 적어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폐기물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폐기물의 영향은 안전, 환경, 시공관리 세 가지로 구분해서 미치는 영향을 표시했는데요. 현장 내 정리전동 불량으로 인한 전도제어라든가 근로자 건강장애가 발생하고요. 환경적으로는 비산먼지에 의한 주변 환경을 저해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또 시공 측면에서는 자재 낭비에 의한 공사비 증가한다든가 정리전동으로 인한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 처리 순서. 처리는 올바로 시스템에 우리가 접속을 해서 아이디를 바꿔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수집하고 분류해서 운반하고 분리 보관하면 다음에 바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활용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해체된 상태로 그대로 쓰는 직접 이용법, 최소한의 가공에 의한 가공 이용법,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재생 후에 사용하는 재생 사용법, 소각하여 감량 처리 또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환원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향후 재활용 촉진 방안. 촉진 방향으로는 재생물 이용을 활성화, 위탁업자를 육성하고 재활용 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시키고 재생처리 장비를 개발하고 책임을 강화하고 재활용 의무를 기준을 강화해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면 우리가 향후 재활용 활용할 수 있는 촉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최대한 활용해서 환경 위해율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고요. 설계 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정부 차원의 재활용 방안도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방안. 다른 말로 하면 폐콘크리트 이제 순환 골재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시에 발생하는 폐콘크리트의 처분 장소 및 처리 비용 증가로 폐콘크리트의 재활용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폐기물의 현황. 이전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황